감사는 씨앗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씨앗은 그대로 두면 씨앗인데 심으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환경은 생각을 바꾸면 감사를 심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불평이 될 수 있고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세금이 많이 나왔습니다. 야, 정말 세금 많다, 살기 어렵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번 한 해는 수익이 참 많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또 청소할 일이 많으면 참 내가 청소하기 위해서 이 자리, 이 세상에 태어났나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집이 있어서 청소할 곳이 있어서 고맙다. 빨랫감이 많아지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생각하며 생각을 바꾸면 감사를 심을 수 있고 감사를 심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생각과 감사는 어원이 같은 겁니다. 생각을 해야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생각을 바꾸어 가는 일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 똑같은 일이지만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을 바꾸어 갈 수 있는 힘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때 감사는 생각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의 고생과 수고를 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복귀하면서 하나님을 회상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불평과 원망으로 눈물 흘리며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70년의 긴 시간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하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나서 자유의 몸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서서 하나님을 가만히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감사를 가져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누구에게 감사하라고요? 네, 감사는 대상이 정확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고생 엄청 한 후에 그들이 마음에 확실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안 되신다는 확고한 마음 속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해라.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하다는 것은 토브라는 말입니다. 잘 되라는 거예요. 잘 돼. 하나님은 우리를 잘 되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또 인자하심은 헤세드라는 뜻인데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잘 되기를 바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올바른 길을 걷지 못하고 잘못된 행동을 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은 아무리 사랑해도 한 번 두 번 더 이상 잘 못합니다. 내가 나를 미워하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한 번 두 번은 사랑을 하겠지만 영원히 사랑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왜?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랑과 우리가 할 수 없는 선하심 축복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옆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은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하고 있다,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시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잘할 거야, 잘될 거야, 사랑해. 세상에 많은 부모가 자녀를 쉽게 버리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모가 그들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설 때 생각해 보면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잘 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내 인생을 기쁘게 만드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의 긴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래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 인생이 새롭게 축복으로 펼쳐질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은 축복 자체이시고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되라고 말씀하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통하여 우리는 옆 사람을 잘 될 수 있다고 사랑할 수 있다고 서로에게 축복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를 한 사람이 감사할 수 있고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법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생각해 보실까요?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선하신 분이신데 인자함과 선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시다라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안 된 거예요. 흉작입니다. 아니 농사를 지었으면 추수를 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농사를 지었는데 흉작입니다. 우리 안에 가축을 가득 키워서 열심히 이 가축 키워서 아들 대학 보내고 또 장가 보낼 것이라 했는데 사료값이 안 나오게 된 거예요. 폭락해버린 거예요.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부도났습니다. 직장이 최선이라 생각하고 다녔는데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오늘 하박국은 인생의 어려운 역경들을 다 고백하면서 아무런 대책 없는 상황에 서 있을지라도 소망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 그들에게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옆 사람을 축복할 수 있을까? 옆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나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오시고 특별한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옆 사람에게 축복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해볼까요? 당신은 최고로 잘 될 것입니다. 정말 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은 이 감사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옆 사람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들 공부도 잘 못하고 밥만 열심히 먹고 있는 아들을 보면서
이놈아, 너는 누구를 닮았니? 자기를 닮았지 누구를 닮았겠어. 그래도 축복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잘 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너는 잘 될 거야. 너 밥 먹는 거 보니까 잘 될 거야. 네, 우리가 축복하는 그런 축복의 회복이 일어나야만 추수감사절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2절로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서 속량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너무너무 고생을 많았습니다. 틈나면 블레셋 공격하고 미디안이 공격하고 암몬이 공격하고 모압이 공격하고 아수르가 공격하면서 그들은 늘 대적의 손에 쥐어져서 어찌할 바 몰라 살아갔던 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속량해 주셨다는 것은 값을 대신 치러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 늘 생각하기를 빚진 자의 의식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소망 없는 죄인이었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여기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한 것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인 줄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자리에 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 말씀을 듣고 예배하며 찬양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올 수 있겠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들은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능력 있고 축복인지를 몰랐습니다. 왜요? 포로로 끌려가니까 함부로 예배할 수가 없거든요. 함부로 찬양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포로로에서 돌아오면서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 감격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심에 감사합니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예수를 믿고 영접했을 때 마음의 기쁨으로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찬양할 때도 감동적이었고 성도들을 만날 때도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예배함이 기쁨이 되지 못하고 그저 의무감에 또 할 수 없이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다녀온 이들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야, 예배하는 것이 이렇게 기쁜 거구나. 예배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렇게 감동되는 것이구나 생각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자신의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추수감사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중요한 자세는 예배와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높이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커질 때 이번 추수감사절은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면서 피상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오늘 본문 4절에서 9절까지는 어떻게 해서 감사한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대충 한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도와주셔서 내가 어떻게 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보십시오.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아멘. 광야 사막길에서라고 말했습니다. 광야는 낯선 땅을 여행하는 곳입니다. 광야는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지 못하고 이곳에 머물다가 저곳으로 가는, 정처 없이 방황하는 곳이 광야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도 광야를 만날 때가 많습니다. 한 직장에 오래 있어야 되는데 그 직장에 오래 있지 못하고 옮겨야 할 슬픔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집이 내 집인가 했더니 그 집에 오래 있지 못하고 방황하는 상황 가운데 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여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주리고 목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광야에 있으니까 주리고 목마르겠죠. 육신의 문제가 광야에서는 절실하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주리고 목말랐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5절에 보면 주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주리고 목마른 것은 육체의 문제입니다. 육신의 문제입니다. 주리고 목말랐는데 영혼이 그들 안에 피곤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육신의 문제가 있어서, 광야에 있어서 육신의 문제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 문제가 영혼의 문제로 연결되는 거예요. 영혼이 피곤하다, 영적으로 너무너무 낙심하고 너무너무 좌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인생에 너무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육신적으로 매우 피곤합니다. 내가 어찌할 바 알지 못합니다. 육신의 문제가 생기면, 그런데 그 육신의 문제가 영혼까지 영향을 줘가지고 나를 낙담케 하는 겁니다. 도무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아픔 속에 우리가 서게 된 것입니다.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육신까지 무너지는 것도 힘든데 영적인 힘이 잃어지면 예배에 못 나옵니다. 내 인생의 문제 해결 못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와 연관이 된다. 내 몸이 아파 보십시오.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또 보시면요, 이에 6절,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해. 육신의 문제도 영적인 문제도 고달파서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섰을 때 여러분 잠시 멈춰야 한다는 거예요. 그 육신의 문제의 아픔이 영적인 아픔으로 연결될 때에 우리가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내 삶에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지금까지 내 인생을 지켜주셨는지를 가만히 묵상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감사는 큰 행복을 만드는 것입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씩 하나씩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무슨 힘이 생긴다면은 근심 중에, 근심은 재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육신의 문제가 생기면 어디에 영향을 준다고요? 영적인 힘에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이 육신도 영적인 힘도 다 떨어지고 나면 해결하는 길은 영성을 회복해야만 육신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영적인 일이 회복되지 않고는 결코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부르짖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7절 말씀, 자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아멘. 바른 길로 인도하사.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들으시는 분이 없으면 우리의 기도는 힘이 없는 것인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를 사랑으로 지키시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바른 길이라는 것은 가장 적합한 길을 말합니다. 가장 적합한 길로 내 삶을 인도하십니다. 사람들은요, 앞날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앞을 막으셨어요. 그래서 어느 길이 좋은 길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지금 내가 생각할 때 이 길이 좋은 길이라 생각하지만 이 길이 좋은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냐면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면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도 건지시고 바른 길, 가장 적합한 길로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앞날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바른 길로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이거 하나 딱 가지고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응답 받으면요, 보세요. 구절 보세요.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아멘. 영적인 갈급함이 생깁니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면 영적 갈급함이 생기는데, 구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 여러분, 사모하고 주린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갈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고 갈급하게 의지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아름다운 것을 주시고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가만히 기억하면서 이번 추수 감사주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입술에 감사가 살아있으면 기도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바른 길로 내 삶을 인도하셔서, 아하,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하나님께 작은 감사를 드리니까 내 삶에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행복이 내게 찾아오는구나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 내가 맡은 자리, 내가 어떤 자리를 맡고 어떤 일을 하는가가 예민하게 반응했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면, 맡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입니까? 그곳에서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으로 내 삶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요셉은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였습니다. 하지만 그 노예였지만 그 맡은 바 자리를 충성을 다할 때 그 자리가 무게감 있는 자리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번 추수감사제를 통해서 우리는 그냥 아, 오늘 감사하는 날이구나, 오늘 맛있는 떡을 먹는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변,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좋은 일은 기억하고 감사하고, 아쉬운 거 있잖아요, 섭섭한 거, 섭섭한 것은 생각을 바꾸어서 감사거리로 만들어서 감사해서 인생의 귀한 감사의 목록에 저와 여러분이 그 목록에 가득 차는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주 동안 숙제를 내어드리겠습니다. 한 주에 여러분이 감사의 목록을 한번 작성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감사가 있는가? 매일 하나님
나 좋은 집에 살게 해서 감사해요, 이런 감사가 아니라 내게 서운하고 힘든 일이 있었던 것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일에 감사하는 건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구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내 마음이 서운한 거, 섭섭한 거, 자 한번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섭섭한 것은 섭섭한 것이고, 자 우리 옆사람에게, 옆사람 보시고, 섭섭한 것은 섭섭한 것이고, 신앙은 신앙입니다. 그래요, 섭섭한 건 섭섭한 것이죠. 그렇지만 섭섭함으로 놔두면 그것 때문에 불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섭섭함을 신앙으로 바꾸기 위해서 감사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 감사의 생각을 목록에 기록해보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많은 가족들과 함께 이번 한 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어떤 것일까를 감사 릴레이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내 속에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작은 감사는 큰 행복을 낳는다. 기도하겠습니다.